해줄 것 같아서 비행기 티켓 팔아서 이거 살려고. 결과는요? 우리 아빠 괜찮은 거예요? 아빠가 기억 못하는 동안 정진구 씨가 언니한테 아빠한테 우리한테 진짜로 잘했어. 나라도 결혼했을 거야. 오빠 말이 맞잖아. 언니 건 한 개도 없어. 아빠가 이제 다시 우리 아빠로 돌아온 거네? 어떻게든 쓴돈 토해내고 호텐 집으로 이사 안 가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. 해와, 해온다고 내가. 그건 그렇다 치고 얌전한 줄 알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잘하십니다. 놀긴 누가 놀다 왔다 그래? 알지도 못하면서. 갔다 올게 아빠. 건강하게 회복돼서 나간 분이 쓰던 방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. 오빠야, 노래 부르고 있어? 모든 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. 종석이가 혁기실 차로 치려고 했다고요? 몰라봬서 죄송합니다. 그땐 진짜 고마웠어요. 그럼 아빠 무죄로 만드는 것도 같이 해요? 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뭐? 너 학점 빵꾸 났어? 그 잘난 어학원생 저 빵꾸가 난데. 뭐가 어째? 플러스는 못생긴 애들이나 받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. 네 언니는 이뻐도 맨날 A+야. 학점 같이 안 중요한 얘기 만나서 하고. 내가 지금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문제에 등장했거든. 아빠 덕분에 내가 진짜 편하게 살았구나 느꼈어.